どっちかわかるまで気が抜けなくて食事も喉を通らないね。美村かな子です。特技は特にないですし、取り柄もあんまりないです。こんな私でもアイドルになれるんでしょうか。そんな魔法があることを信じて 頑張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미무라 카나코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달콤한 스위트를 만들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먹보 아이돌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답게 사진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 튼실하며 포동포동해 보이는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데, 카드 일러스트와 데르스테 3D 모델링 애니메이션에서 꽤 살이 붙어있는 편으로 그려져서 나옵니다. 3D 사이즈는 90, 65, 89로 미우라 아즈사와 시조타카네와 비슷하면서 신장은 153이라는 포동포동한 몸매를 자랑하는 아이로, 오바마스에서 특훈을 하면 3D 사이즈가 90, 63, 89로 변하는데 허리가 2 줄고 체중도 1이 줄어듭니다. 공시 설정이나 일러스트의 영향인지 2차 창작에서도 많이 통통하면서도 많이 먹는 설정으로 등장해 뚱뚱한 캐릭터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BMI 22.2의 카나코는 표준 체형이며 다른 아이돌 팀의 공개 프로필이 너무 가늘 뿐 현실적인 표준 체형입니다. 카나코 하면 가장 유명한 명대사는 역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려진 맛있으니까 괜찮아. 원래 대본에 없던 대사지만 담당 성우인 오우초보 유카씨의 애드립으로 칼로리와 체형관리에 대한 걱정을 맛이 좋으면 됐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있나요? 같은 뉘앙스로 싱거울 만큼 가볍게 넘기는 느긋함이 카나코의 캐릭터성을 역으로 잘 드러내주는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먹보 아이돌답게 카드 일러스트나 커뮤니티와 애니메이션 대사 등 대부분 간식을 먹는 모습과 묘사를 많이 보이는데, 일러스트는 특정 이벤트 일러스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먹고 있고 애니에서도 먹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데르스테 메모리얼 커뮤 1화에서도 첫 등장이 먹는 것으로 시작, 5화에서는 프로듀서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식을 만들어 오는데 마시멜로우랑 초콜릿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더욱 대단한 건 카나코의 스토리 커뮤인데, 아이리와 처음 만났을 때 아이리 옷에 살짝 묻은 바나나 에센스 냄새를 포착하는 등 먹기 위한 후각도 대단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먹는 모습을 귀여운 뉘앙스를 섞어서 보여준다고 해도 일단 본인도 자신의 체형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타입으로, 큐트 주얼리 앨범에서 다른 동기들이 카나코의 가슴을 축복받은 거라며 부러워하자 자기는 허리나 엉덩이도 있다 보니 자라날 게 아니라며 우울해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초기 대사에서도 암시되는데, 평범한 외모에다 몸매도 일반적인 아이돌답지 않게 마른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보니 자신이 이렇게 띄워줘도 되냐는 투에 자신감이 모자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메모리얼 커밍이라에서도 자신을 스카우트하려는 프로듀서한테 기본적인 아이돌로서의 재능과 자신의 몸매가 별로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 없던 카나코지만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며 달려져가는 카나코는 프로듀서의 마법 덕분에 아이돌이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해하게 되었고, 프로듀서에 의해 변화된 자신을 마법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며 자신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을 걸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덕분에 몸매와 주위 시선 때문에 조절하던 달콤한 음식을 신경 쓸 것 없이 느긋하게 즐기는 모습도 편하게 보여주며 자기 본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서 언제나 주어지는 모든 일에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카나코의 또 다른 매력은 디저트 만들기. 디저트류를 좋아하는 만큼 케이크나 과자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주로 만드는 디저트는 바움쿠엔. 이는 담당 성우의 영향으로 공식에서도 그걸 이용해 자주 만드는 묘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만큼 맛보기라는 이유로 먹다가 멈추지 못하고 다 먹어버리는 듯 합니다. 디저트 만들기와 먹기를 좋아하는 카나코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우츠버 유카시로, 소속은 얼리빙 소속이십니다. 2011년 성우로서 데뷔를 알린 시리즈는 유르유리의 토시노 쿄코요. 그 후 신데렐라 걸즈 오디션에서 후타바 안주와 이무라 카나코의 오디션에서 카나코로 발탁이 되십니다. 시리즈 내 성우들 중 더러 존재하는 캐스팅되기 이전부터 아이돌 마스터를 좋아하던 팬 중 하나로, 신데렐라 걸즈의 모바일 게임 출시 직전 사전 등록에도 참가했을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돌이 있다면 나에게도 한 명은 오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던 도중 앨범 시리즈 신데렐라 마스터 제1탄 후타바 안즈 이무라 카나코의 오디션을 받게 되었고 합격이 결정되었을 땐 뛸듯이 기뻤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시리즈에 해박했던 만큼 오디션을 받는 아이돌에 대한 분석 및 가제곡에 대한 별도의 연습에 그리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디션에서 안즈 연기에 관한 디렉팅은 없었고 카나코에 대해선 아마미 하루카와 미우라 아즈사를 더해 2분의 1로 나눈 느낌이라는 별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소속사 선배인 이마이 아사미씨가 이미 키사라기 치아야로 오래 활동을 했던 점도 있었고 본인부터 시리즈의 오랜 팬이다 보니 가창 오디션의 가제곡들은 대부분 숙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데렐라 마스터 넘버 3탄으로 제1기 성우진에 해당하며 당시 이 오디션에 참가한 신인 성우들 중 태반이 다양한 장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당시 치열한 경쟁을 뚫어냈던 인물입니다. 특기라고 할 만한 기교나 특징이 지닌 가창은 아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더욱 뚜렷하고 강력한 보컬 능력의 소유자, 별다른 움처리를 하지 않고 곱게 지르는데 여러 시도 부르는 유닛곡 혹은 전체곡에서 목소리가 도통 묻히질 않으시는데 아티스트 활동을 병행하며 뛰어난 실력과 큰 성량을 지닌 이와 함께 부를 때도 사그러지지 않아 오히려 상대가 유카씨의 목소리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 초기엔 카나코다운 가창의 기준을 찾기 위해 신경을 쓴 나머지 여럿이 부르는 곡에서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끌어내야 할지 고심한 적도 있으나 시간이 자연스레 해결해 주었다고 하네요. 카나코의 특성상 대체로 귀여운 분위기의 곡들 위주로 부르고 있으나 사실 본인의 다재다능한 만큼 다양한 장르의 곡을 매우 수월하게 소화해내는 잠재력을 가진 인물로 실제 14년도부터 아티스트 활동도 시작하셨던 만큼 당시에는 숨은 잠재력이 무한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예능감이 걸출하여 오우초보 프로로 불릴 정도지만 아이돌 마스터에 대한 애정은 진심이라 이런 에피소드들을 가볍게 웃으면서 풀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은 무척 진기한 경우가 다수 카나코를 맡고 나선 캐릭터와 일체화되기 위해 가자등이 그려진 옷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카씨 본인도 사실 가자를 심각하게 좋아하는 데다가 카나코처럼 통통한 편이며 무엇보다도 체중관리 같은 건 신경 쓰고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살자고 주장하고 다녀서 사실상 카나코로 되기 전부터 카나코였던 분입니다. 카나코의 노래로는 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3탄의 초콜라티아라 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5탄의 이상한 나라의 가자가게를 불렀습니다. 디저트를 만들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답게 솔로곡 제목들도 디저트와 연관되어 있는 노래들입니다. 첫 번째 쇼콜라티아라가 연인과 함께 사랑을 가자에 비유해서 다룬 달콤한 노래라면 이상한 나라의 가자가게는 한편의 동화를 들려주는 듯한 내레이션과 왕자를 위해 가자 만들기를 한다는 카나코다운 노래 제목은 오카시나와 오카시를 이용한 다자레 구성이며 가사도 부카시, 오이시, 와타시, 메데타시 등으로 라임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잠에 빠진 왕자를 가자가게 소녀가 달콤한 키스로 구해준다라는 왕도적인 동화 판타지. 그러나 소녀는 부끄러우니까 우선 달콤한 가자를 만든다고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카나코다운 전개가 포인트. 다 완성한 레몬타르트를 맛보려다가 왕자의 입술을 조금 흘려 당황하는 카나코. 그것을 닦아내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대로 눈을 뜨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동화가 섞인 이야기로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동화들이 섞여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노래의 가창과 내레이션이 적절히 섞여있으며 실제 라이브에서도 뮤지컬 형태의 솔로곡으로 연출. 왕자님 역할은 당시 같이 출연한 출연인들이 맡았으며 라이브 시기와 날짜마다 왕자 역할이 바뀌어서 색다른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맛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명언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카나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답게 공식이든 2차 창작이든 어느 정도 살이 있게 그려져 있는 특이한 아이. 초기에는 그런 몸매 때문에 아이돌 활동에 소극적이며 자신이 없어 했지만 프로듀서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먹는 것을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성우 역시 먹는 것을 좋아하니 완벽한 성케이치 캐릭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